금방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 이번에 교육을 지난 3월 22일부터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일본에 지금 두 번째 교육을 했는데요. 작년 12월 달인가 강사 교육을 16명을 했는데 이번은 108명이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절반이 아마 2세가 됐고요. 또 1세들로서 구성된 교육이었습니다. 작년에 1월 달에 천일궁 입궁식에 갔다 왔고 이번에 미국에서 두 번째 교육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그리고 9월 23일 날 전교 축복식에 갔다 온 이후에 일본의 교육을 작년 11월 달에 하자고 하고 그리고 금년 1월 2일부터 소련에 가서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 그 소련 교육도 아마 처음 한국 사람이 와서 교육을 있다고 생각되고 아마 성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그 소련 교육은 너무 그 땅을 광범위하기 때문에 3일 동안 열차를 타고 오고 있어요. 3일 동안. 그러면 생산이 안 되죠. 3일 동안 열차를 타고 와서 열차에서 두 방울 잡은 거죠. 그렇게 온 분도 있고, 또 좀 가까운 데 이틀 기차 타고 와서 수련받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자기 얘기가. 너무 거리가 머니까 만날 수 없는데 한국에서 지금 온다고 그러니까 오늘 모인 겁니다. 참 눈물겹도록 그들 마음이 그 진리를 참 탐구하고 싶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참 젊은 부부들이 너무 축복받아요. 아버님 70년 러시아에 다녀온 이후에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참 대단히 그 희망찬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갔을 때 소련의 그 상황하고 이번에 갔을 때 상황은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생활적인 면. 그 참석한 사람들이 집을 빌렸어요. 독채로 빌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참 그들이 그 말씀에 갈등하고 마음을 보니까 참 부끄러웠습니다. 참 우리 한국 식구들이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게 됐으면 생겨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을 자지 않고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고, 어떤 분은 제가 본체는 한 번을 책을 가지고 왔었어요. 이걸 그냥 밤잠 안 자고 5일 동안에 전부 책을 다 컴퓨터 다 전부 다 복사해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800페이지 전부 다 복사한 겁니다. 컴퓨터가. 그만큼 그들은 말씀을 그리워하고 소중히 하고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려줄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50, 60대 저희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제대로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원리 강의를 그때 한다고 해야 체계적으로 원리 강의하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반복된 말씀을 들려줘서 기뻐했는데 이번에 가서 그 소련의 젊은 부모들도 젊은 사람들 보니까 참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고 그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카톡이라든가 이런 그 외적인 영상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 말씀을 보고 가야겠다고 그 결의하고 나서 것도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또 일본에 가서 교육을 이 교육은 작년부터 예약을 약속했던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6명이 10배 한 거죠. 108명이 와서 참석했습니다. 러시아에는 그때 가니까 우리 가정연합의 모두 축복까지 한 2,000명 된대요. 그 중에 이 성전으로 우리 넘어오는 식구는 한 60가정 정도.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아주 이것저것 그냥 그렇게 흩어져 사는 우리 식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과 또 우리
알고 있는 이상으로 천도교 얘기라든가 모두 교회의 내적 상황을 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가정연합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자, 그런 내용들을 한국에서 온 분을 통해서 직접 듣고 싶은 이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여튼 강의 시간이 10시 끝났는데도 그 안토를 둘러앉아가지고 시간 간 줄 모르고 대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 참 고마웠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이제 교육하면서 느낀 것은 이제 금방 이 여장님 얘기했습니다만 3세까지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연세가 제일 많은 분이 70, 82세 그런 분 한 분하고 그리고 제일 나이 어린 10살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굉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원리를 전해가지고 그들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킬 것인가 이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진리 어떤 이론 가지고 그걸 하나로 만들겠습니까? 뭘 체계를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못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말씀이 유지하는 것은 남녀노소 없이 그 말씀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향분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 속에는 하나의 신정과 참사랑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진리의 어떤 이론에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그 신정과 사랑의 느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의 마음을 어느 나라에 갈 때라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참 고맙고 또 그림을 하고 그 소감을 느끼고 너무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야, 우리 2세, 3세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고통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나 일세로서 미안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번에 그 소감했던 소감 내용을 좀 잠깐 몇 마디 좀 읽어드릴게요. 많은 걸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만 이제 그 이번에 그 소감문을 전부 다 에리카 회장이 받아가지고 당신이 전부 다 보고 그 중에서 제일 그 좀 그래도 왜냐면 몇 명이 다 소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 10개, 11개 조가 있었는데 그 조마다 2세, 2사람 또 1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를 짜서 했는데 그때 그 이제 소감 보니까 이 10살짜리가 소감을 굉장히 잘 썼대요. 그래서 이 사람 제일 먼저 불러서 소감 발표를 시키더라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감을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소감은 3세, 10살이 마사이 또 마사지라고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소감하면서 이제 잠깐 일본식으로 저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원리 본처를 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리 자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서 원리뿐만이 아니라 말씀도 배웠고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라는 말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 말. 어려운 내용도 많이 배웠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결의했습니다. 참 부모님이라는 것은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참 부모님은 절대 한 분뿐이라는 것, 참 아버님이 참 부모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천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미리 영계에 대해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고 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말씀이라도 원리 본체로는 느낌이 다르고 받아들인 것도 다르다. 본체로는 교육은 다섯 번은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항상 의식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절대성을 지키는 생활을 하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주원권하는 기도, 근데 주원권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게 내가 그런 느낌이야. 저도 기도할 때 주원권하는 기도나 자기만을 위한 기도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본체는 책에 있듯이 위에서 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주 이런 소감을 썼어요. 유사자의 소마가 승리 같지 않지 않아요? 아주 그냥 놀라운 얘기예요. 고마웠던 게. 그러니까 에릭 회장이 이걸 깜짝 놀라서 제일 먼저 이거 앞에 가서 그 날 서서 소감을 발표하더라고요.
그래 저도 참 10살짜리가 뭘 느끼길래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러고 올리번째를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부터 자기는 이렇게 살아도 별을 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2세 이제 도전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2세 미츠노 아이무라 여학생인데요. 이번 교육을 받고 제가 살아있는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존재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살하려고 수없이 그 자기 자체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그래서 이번 교육을 받고 제가 살아있는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지 이해하고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를 이해해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나만 없으면 가족들이 고생을 안 하는데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굉장히 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지도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아마 갈등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부모의 자녀가. 그래 자기만 없어지면은 부모 걱정하지 않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그런 가정이에요. 고생을 안 한다. 내가 없어도 세계는 돌아가니까 이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은 없어도 아무 일이 없다. 나는 사라졌으면 좋겠다.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존재 가치도 존재 의미도 모르고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상담을 해도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기쁨도 느낄 수 없으니 죽고 싶다.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부이며 내가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발을 붙일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므로써 축복이 되어서 진지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할 때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며 느꼈습니다. 죽고 싶은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이번 교육을 기하여 정말로 항상 하나님을 중심한 생각을 하고 늘 말씀, 올리브 운동을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자녀로 만든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 잃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할 때 나의 고민과 고생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쁨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도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마치 사람을 물질처럼 생각하는 공산주의적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제가 얼마나 사탄적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았고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제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복귀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과 원리로 나를 구속하고 하나님을 중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탐구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며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그 간증 소감도 한 번은 이세대기는 수도 레이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2세지만 최근까지 말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범처럼 교육에 참석하여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반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참 부모님을 닮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말씀을 논리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녀 교육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리를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교육을 통해서 그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를 위해주고 상대를 높이고 존경하고 상대를 완성시키면 제가 완성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께 그렇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자기 부모 한 방에 앉아서 있는 것도 괴로울 정도로 고통을 당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도 간증입니다. 제 마음속에 한이 쌓이지 않도록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는 동안 하나님을 중심한 생활할 수 있었고 정신적으로 충만한 생활이었습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이었습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힘든 일들이 많지만 참아버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부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사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 책임 문답을 완성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위해 살아오신 고생하신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길을 다시 가겠다 그런 이 결심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신앙하는 부모님에 대해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은 늘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본처럼 교육을 들으면서 누구보다 영광의 자리에 계셔야 될 참 아버님이 얼마나 사랑을 받으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하지만 그런 마음을 말할 수 없는 아버님, 따라온 식구들이 배신하고 돌아서는 때도 원망할 수 없었던 아버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본처럼 확실히 공부해서 아버님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이런 그 소망, 소망입니다. 대개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한국 사람 상담도 듣는데, 그건 이제 그만하고요. 여튼 그, 이번에 교육을 하면서, 1세로서 참 부모님 먼저 뜻을 따라온 우리들로서의 너무나 하나도 많은 죄를 짓고 있었구나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들으면서, 어린 아이들을 그 소감을 들으면서 내 마음 결심이 들면서 우리가 원리를 다시 공부해야 되겠구나. 원리를. 원리를 우리가 뭐를 알지 생활 속에 실천하는 원리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원리에 보게 되면은 복귀 성령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성령이거든요. 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기 위한 성령이신 것이 복귀 성령입니다. 메시아는 아무 데나 보낼 수 없다고 했잖아요. 사탄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길에 신체 기대를 세워야만이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기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그 믿음의 기대의 중심으로는 아버지가 된다고 그랬죠. 그 내용은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을 실체 기대에 찾아야 되는 이것이 믿음의 기대 사명입니다. 중심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중심으로는 그냥 중심으로서 믿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을 세워서 2세 다시 한 자녀에게 계승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할 중심으로의 책임입니다. 마치 노아를 보게 되면 노아가 100년 방주 지었잖아요. 그 노아가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중심 인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120년 지어가지고 홍수심판 나고 마지막에 그 모든 승리의 내용을 함에게 계속해 줘야 돼요. 여기까지 노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실체 기대에 순취해가지고 나체 놓이는 그 장면이 바로 노아의 모든 전체를 함에게 계승한 자리예요. 그 내용을 둘째 아들 함은 실체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자신이 아버지 같은 믿음을 세운 적이 없거든요. 그냥 노아가 방귀 지어놓고 방귀에 탈을 탔고 홍수심판이 되어졌고 이런 과정이었지 자기 자신이 노아 같은 그런 자리에 서 있지는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런 자리에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 위해서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메시아를 맞이하는 기대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그리고 중심인물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우리 현실 입장에 적용해 보인다면 우리 1세들은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중심인물입니다. 우리 가족으로. 그러면 실체 기대는 우리 2세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참부모님을 모시고 승리의 노정을 완성한계를 완료를 하고 가시는 아버님 앞에 이제 그 모양 우리가 해야 될 일세로서 해야 될 사명이 뭘까? 우리는 참부모님을 영원한 참부모님으로서 모시기 위한 그런 실체기대와 믿음의 기대가 세워질 때 우리 가정들이 우리 일세들이 부모가 되어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부모님과 일체가 된 그 마음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알고 부모님 말씀을 따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모님 함께 동참해 걸어왔던 그 내용 그 내용을 이제 우리는 일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제 우리 스스로만 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일세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걸 못하면 우리 일세들 책임 못한 것이에요.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 2세들은 그런 부모들이 걸어온 내용을 이제 계승받아야 됩니다. 계승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들 스스로도 2세로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2세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믿음을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2세든지 잘한다 할지라도 그런 부모의 믿음에 개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그 뭐라 할까요? 뿌리가 끊어진 것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이 하면은 1세는 2세를 같이 데려가야 되고 또 1세가 잘못하면 2세가 부모의 잘못한 것을 탕감요건 세워가지고 같이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1세, 2세는 같은 운명을 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입장을 볼 때 오늘 우리가 1세들로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그동안 교육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그 2세들을 간증 드리면서 참 우리가 굉장히 깊이 느꼈어요. 아, 이게 1세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거 우리가 못하면 앞으로 참 부모님이 서셔야 될 길이 얼마나 어려지겠구나 생각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복귀는 의문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광야 고용을 살고 모세를 통해서 해방돼 나오잖아요. 그럼 그 해방되어 나온 노정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아담 가정 시작해가지고 노아 아브라함이 3대의 가정 중심한 승리가 끝이 나야 됩니다. 가정 중심한 승리가 3대로 끝이 나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 재물 실수해가지고 비둘기 쪽이 아니죠. 그래서 아담 노아 가정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 이상 야곱 3대를 거쳐가지고 아브라함이 야곱이 승리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난 기대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기대오죠.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 메시아가 올 수 있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재물을 실수해가지고 애굽의 고력을 사는 사돈이게 남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낸 겁니다. 그러나 그때 세웠던 그 믿음이 기대, 실체 기대 그 기대는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영원히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역을 살고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 후에 메시아를 보낼 때까지 그 메시아를 맞이한 기대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없이 반복하고 불신하잖아요. 그때마다 그런 탕감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광야에서 다 쓰러지잖아요. 이것도 우리에게 부모에 가야 될 교훈입니다. 이게. 예. 그냥 그들만 간 교육이 아니라 복귀 섬에서 잘못하게 되면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야곱 노정은 결국에 예수님 노정이 가야 될 노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전 인류가 가야 될 노정도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 입장으로 볼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에 갔잖아요. 예, 결국에는 모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출발했지만 또 실패합니다. 부진해가지고. 그래서 40수 사탄물 입기 위해서 석판을 받아가지고 법계를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또 가다 부진했기 때문에 40수 사탄물 기간에 사탄이 침몰했습니다. 그 석판 남아있지만. 그래서 40일 동안 여리고성 정탐을 가죠. 열두 지파장 대표자들이. 갔다 와가지고 40일 동안 하나 되셨는데 하나 못 되잖아요. 그 두 지파장은 결국에 요소 갈렙은 믿음이 보고 있지만 열 지파장들은 현실 보고 한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요소 갈렙은 현실은 그렇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온 것은 그런 현실을 보고 우리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적인 뜻을 놓고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발이 닿는 곳마다 우리에게 얻어 준다고 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의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한 그 말씀을 그들은 피력했습니다. 그때 현실적인 보고했던 사람들을 편에서는 이 사람들이 돌을 치고 부수다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만 가는 길을 직접 못 가고 거기서 40년간 유리고배 한 것입니다. 그때 동해에서 1세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만이 살아있었습니다. 모세도 나중에 제3차 노정을 출발할 때 반성을 두 번 쳐가지고 모세도 가나 못 가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럼 여호수아 갈렙만이 애굽에서 장정들만 그 60만이고 애들과 100만이 넘었는데 다 쓰러지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그는 그 어려운 불신의 노정에서 한 번도 불신하거나 불신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 가나안 들어가지고 전부 땅을 분배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중심한 새로운 지파 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30년 만에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이세들이. 이렇게 놀라운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 겪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세들이 30년 만에 하나님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현실 사탄 세계에 속화되었다는 말입니다. 먹을 것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또 결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이세들이 그런 어려운 과정 겪어서 겨우 두 사람 나머지 여섯 갈래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30년 만에. 자, 그럼 오늘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 교훈을 볼 때 현실의 우리 입장에서 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때에 가서 30년 이후에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 2세, 3세, 그때 벌써 4세, 5세, 6세가 될 건데 지금은 4세까지 벌써 나왔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자, 그럼 그들이 앞으로 지금부터 30년, 아버님 성화하시면 30년 두고 온다면 아마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00가정 이상 거의 시상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6,000가정까지 아니에요. 벌써 그분이 다 65세, 60세가 넘었는데 삼인승자 벌써 95세, 100세가 될 건데 살아 계시던 몇 분이 살아있을지 계시던 그분 건강에 무슨 말씀을 다 중심이 있는지 못 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가정까지 거의 다 지상에 안 계실 것이다. 30년 이후는. 그럼 그때 누가 아버님의 성지적 전통을 누가 전수해 줄 것이냐, 아버님의 심정적 전통을 누가 가르칠 것이냐 얘기죠. 이건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아버님 한 분을 보내시기 위해 6천년 걸렸어요, 하나님. 자, 그럼 아버님 오셔서 뭐 하시는 분이냐? 아버님은 아담과 타락에서 잘못되어진 거짓 부모가 이루는 것을 종의 8단계를 아버님은 완전 탕감복귀 성령 완성확률을 올려야 된 겁니다. 누구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왜? 해와가 잘못해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아버님 혼자 절대 탕감복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은 어머님을 앞세워서 반드시 한 복이 넘고 또 복이 넘고 이렇게 넘어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귀님에서는 참어머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한대명시라 50년 안에 다해요. 50년 안에. 아버님이 한학자 어머님과 성원하셔가지고 50년 그 기간 안에 다 탕감복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의 성리는 얼마나 바쁘시고 1초를 아끼시기 위해서 사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부모님 좋으니까 따라다니고 아버님 말씀 가자고 가고 이랬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나놓고 보니까 아버님 성리는 그렇게 바쁘게 아버님 홀로 고심하시면서 해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머님이 한학교 어머님이 아버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처음에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님 말씀은 아버님의 뜻대로 따르지 못하고 아버님 배신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50년 기간 안에는 어머님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아버님, 어머님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 어떻게 하는지 어머님을 달래고 또 달래면서 50년 이 기간 동안에 다시 성혼 신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신년. 다시 신년이라는 것은 타락한 세계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타락자는 본연의 세계로 선을 넘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부모인 아담의 이런 역사를 참부모 이름으로 종의 8단계를 완성완결을 완료 지어가지고 비로소 참부모의 승리했다는 선포를 하시고 나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냐. 아담의 타락지 않고 원래 완성했으면 소생장소가 완성했으면 그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의 그 기대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 이상의 심적적 세계를 이루었을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심적 보통이 없어요. 하나님 심적 세계. 그때는 아담이 신랑이 있으면 해와 누가 됐을까요? 신부가 된 거죠. 아담이 누가 돼요? 남편이 되면 해와는 아내가 됐겠죠.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출발이 아담이 신랑으로서 신부의 자리에서 살던 것입니다. 그럼 누가 중심이냐? 아담이 중심. 창조도 아담을 먼저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래,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몸입니다, 몸. 그래, 해와는 하나님의 딸이면서 아담의 신부예요. 그때 타락지 않으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에서 몸이 된다 한다면 해와는 하나님의 딸이면서 신부가 되는 거죠. 신부.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 저녁이도와 아침의 첫째 날이라는 말로 성경에 표현된 것입니다. 바로 참 아버님이 하나님께 어머님을 모시고 중심에서 승리에 나오신 그런 50년에 그 자리까지 와야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완성했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이 2010년 5월 8일 새벽 2시 20분에
참부고 양의고 최종일체 완서 완결 완료 그 기대 위해서 전지전반 정권 전능을 선포한다고 하나님 모시고 선포식을 하셨어요. 그 선포식이 뭐냐면 아담의 하가 타락하자 완성해가지고 탄감이라는 피 말 필요 없는 복귀나 말 필요 없는 그 자리에서 출발했던 그 자리에 오신 것이 여기 50년 동안은 아버님이 어머님을 중심해서 탄감복귀 승리를 완성 완결 완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비로소 201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3년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으로서 하셔야 되는 일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버님 되지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5% 책임도 하겠지만 아버님은 참부모로서 어머님의 책임도 97%까지 해주셨다고 했어요. 3%는 어머님한테 해준 것입니다. 그걸 못하겠다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일 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선생님 큰일 난다는 말씀을 아버지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볼 때 50년 참부모님이 이 성원하시가 이 기간 동안에 걸어오신 노동은 우리 인정해야 된 것입니다. 만약 그것까지 부정해버린다면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린 결론이 되는 거예요. 또 아버님의 승리를 다 부정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0년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혈통을, 하나의 혈통을 세웠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업적이 있다는 그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6천 동안 혈통, 그 혈통을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냐, 이 말입니다. 그 하나는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님으로서는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같이 오셨기 때문에 영원히 같이 가시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2010년 5월 8일 새벽 2시 20분에 그 특별한 하나님 모시고 선포식이 있던 것입니다. 그 선포식은 어머니 책임 다 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아버님은 한 번도 어머님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을 하나님 복귀 성리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머님을 알리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도 처음에 들을 때는 다 이해했지만 신학보기도 인간 생각이 들어져서 인간적 보기도 이해 못한 게 많죠. 또 섭섭한 것도 있고 이해 못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버님 말씀 앞에 하나님 못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아프게 된 것도 있고 아버지 마음을 고통스럽게 해드린 내용도 없지 않은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50년 오시면서. 자, 그렇지만 아버님 메시아이시고 아버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책임 완성한 하나님 실체라고 한다면 어머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버지한테 절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건 아버님이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일부 갈 길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렇게 가셔야 될 길을 지나놓고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다 하기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와서 그 자리에 와가지고 아버님은 선포시하는 것입니다. 예, 더 이상 아버님이 어머님의 대학까지 대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양이고 최종 일체 완성 완결 하는 선포시한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어머니가 아버님 하나 되었다고 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아버님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님은 절대 손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는 절대 손이 안 가는 것입니다. 선을 끄는 것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아버님 말씀대로 어머니 약속했으면 어머님 그 길을 계속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날 잘못한 아버지 앞에 심정적으로 아프게 했던 내용이 해결해 있었거나 또 어머니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의 참여 본성의 마음이 흐려졌다 한다면 이걸 전부 다 조건 세워가지고 넘어가야 될 기간이 3년 기간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에 대한 어머니 마음 또 어머님이 복귀 승리를 해오시는 승리한테 어머니 마음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 안 된다는 거죠. 왜? 본연의 세계는 하나님도 그런 마음도 없고 아담에도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완전히 정리해야 될 기간이 3년 기간이에요. 처음부터 다 그렇게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 보면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세들로서 부모님과 함께 걸어오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나름대로 배우고 또 느끼고 원리를 안다고 살아온 우리들이 이제 돼야 될 일이 뭘까? 우리 2세대 앞에
1세대로서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부모님을, 참 부모님을, 참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영원한 기대를 우리가 세워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믿음의 중심 인물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종족적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아버님은 국가적 메시아를 넘어서 세계적 메시아, 그리고 국가적 메시아까지는 아버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세계적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 세계적 메시아는 국가적 메시아라는 기대 위에서 쓰신 것입니다. 또 국가적 메시아는 종족적 메시아 기대에 세워진 거예요. 또 종족적 메시아는 가정을 중심한 메시아 기대에 세워졌기 때문에 종족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국가를 세우고 세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세계적 메시아란다면 천주적 메시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땅에 해방의 날을 맞지 못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모신 아버님이 비로소 영육계를 좀 탄거나 길을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건드리고 지상에 제일 부활하신 거죠. 그게 이 땅에 아버님이 세계적 메시아를 승리한 그 기대 위에서 하나 되어가지고 비로소 지상천상의 악의 세력을 몰아낸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모든 승리 노동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지금의 내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세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부모들 부모로서 해야 될 사명을 2세들에게 못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또 2세들로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뭐 세상에 속하다가 학식을 학박사였다고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어떻게 일체가 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알 것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세상 혼돈된 것입니다. 무슨 유신론이나 유물론이나 이거 전부 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 유물론은 뭐예요? 유물론은 물질을 오직으로 보는, 오직 물질주의죠. 그러니까 유물주의자죠, 그거는. 물본주의자들입니다, 그거는. 그럼 유신론자는 어떤 자, 유신론자들. 그들은 하나님 중심한 자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면. 그거는 인간 중심한 무슨 노트위에 인본주의의 사상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거 유신론 사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유물도 아니고 유신도 아니고 근본은 유일이죠. 둘이 하나 된 본체를 말하는 거죠. 유일이죠. 유일론, 이론을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은 물본주의라 한다면 유신론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본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 말씀 따라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뭐냐면 이론적으로 볼 때 우리는 유일론이라는 것을 본체로 하나다 말하는 거예요. 아까 10살짜리 어린아이 보십시오. 네, 본체는 둘이 아니라 절대 한 분이라는 걸 느꼈다고 하지 않아요, 꼬마가.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1세대 공부하면서도 그런 걸 얼마나 느낄 수 있었냐고 하십니까? 왜 그러냐?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난 다 알고 있다. 나 많이 배웠어.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우리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자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 여러분, 우리가 공사하고 지도자 문제, 우리 가정들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우리 종족적 메시아라고 한 우리 일세들이 문제라는 것을 깊이 느껴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일세들이 해야 될 일. 그리고 부모와 중심이 되어서 믿음을 세운다. 믿음 부모와 나와 하나 된 우리 원리를 알고 부모님을 바로 알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왔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안 간 만큼 자녀에게 어떻게 개성이 될 것인가.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자녀 교육이에요. 제일 어렵습니다. 왜? 어릴 때는 모르는데 좀 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사탄세계가 아직 우리 환경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가르쳐서 사탄세계를 배우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부모입니다. 남편이 제일 어려운 것이 아내 교육이에요. 아내하고 어떻게 하나 될 것이냐가 중요해요. 또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어떻게 하나 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우리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들은 부부가 어떻게 하나 될 것이냐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가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책에 대해서는 자녀들과 어떻게 하나 될 것이냐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두 기대가 세워져야 참 부모를 모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상세계
하나님이 영원한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기대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우리가 올리에서 믿음이래 실책이래 메시아를 맞이하는 게 우리 메시아 맞이했어요. 아시겠어요? 메시아 오셔서 책임 다 끝났습니다. 다 하셨어 아버님.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이거만 남아있습니다. 이걸 못하면 우리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한 소감의 일단을 우리 같이 공유하면서 이 어린 아이들이 또 고민하고 있는 거. 또 하나 그 우리 그 2세 한 그 여자인데 그는 참 그 우면서 자기 간증을 안 소개했습니다. 그는 뭐냐면 어렸을 때 아마 사춘기 때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가다가 이제 이 자기 나름대로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이 여자아이가. 그래서 어머니가 붙잡아가지고 길가에 붙잡아가지고 만일 너희가 이 가다가 나쁜 사람이 자동차 세워놓고 너를 태워가가지고 옷을 찢고 너를 이렇게 잘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근데 그 어린 학생은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 현장에서 어머니가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자기 어린 딸을 옷을 찢어서. 이렇게 하면 너 어떻게 할래?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그 딸은 그 어머니의 행위를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와 같이 있기도 쉽지 않고 같은 방에 있는 것도 괴롭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도 죽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죠. 예. 왜? 자기 때문에 부모가 괴로워하는데 나 하나 없어지면 우리 가정이 조용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에도. 그래서 나중에 이번에 와서 우리 본처럼 절정 기억을 하고 아 어머니가 정말 고맙다. 어머니가 진실로 와서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고맙다. 왜?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절대성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건데 그것을 어머니가 어릴 때 못 가르쳐주고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 옷을 찢으면서까지 그렇게 행동을 했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부모로서 책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자기 부모가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같이 모여서 공유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쉬운 교육 말입니다. 원리는 공식이니까 그 공식을 어린아이들에게 놓고 쉽게 공식을 바꾸고 할 수 있나요? 어린아이들도 공식은 공식이에요. 영원한 공식이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식 속에는 말씀으로 배우기 때문에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참된 뜻이 들어있고 가치관이 들어있고 말씀 속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그렇지 않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고 하나님이요 그 말씀에서 모든 걸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먼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원히 못 보는 겁니다. 영원히 못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공부하면서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말씀을 찾으셔서 말씀을 생활하시고 말씀의 실체를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의 수육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아버님은 말씀에 찾아서 말씀을 실체로 생활하시고 인류와 갈 길을 바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인 참부모 정착을 한 거예요. 처음 인류상 처음으로 천지인 참부모 하늘 부모와 땅의 부모가 사람을 통해서 땅에 영원히 정착하는데 그 정착 실체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인 참부모 정착 뭐라고요?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 세상에 천주는 영기와 육기를 향해서 천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은 지상세계만 아니라 지상과 천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대회. 그러니까 말씀이 실체가 되어가지고 그 실체가 말씀하신 내용이 아버님 제가 있어 8대 교적의원입니다. 그리고 8대 교적의원은 그냥 되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 손대면 안 되는 일점에 손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 아버님이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님이 같이 하신 것이에요. 아버님은 실체를 가지셨고 하나님은 무형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이번에 일본의 교육을 하면서 제가 하나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참 아버님이 누구냐? 참 아버님이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버님이 참 아버님이 실제 누구라고요? 하나님. 실제 하나님.
그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보았어요? 누굴 보았다고요? 하나님 보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들로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 사는 동안 못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참 아버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부모의 길을 다 완성하시고 비로소 인류 역사에 잘못되어진 거짓된 부모가 세우는 것을 당당묵기 완성관계를 완료를 하시고 비로소 이제 타락과 상관이 없는 본연의 세계를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아버님 주신 말씀대로 가면 우리도 그렇게 감당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 1세와 2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교제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우리는 교제가 아니라 교제 교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제는 어딘지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자기 가정도 있고 나라마다 교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교원이요. 교원은 오직 하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사상에 5색 인종이 194개 모두가 다 똑같은 교제가 있는 거지만 그 교제가 하나에 됐다면 교원이 교원. 그래서 아버님 말씀은 교제가 아니라 교제 교원이라고 해요. 교원. 그럼 앞으로 영원토록,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인간 책임 분담이 우리들만 있나요? 원리죠. 인간 책임 분담이. 원리이기 때문에 저 원리는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 영원토록 있는 게 책임 분담이라는 거예요. 원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2세, 3세, 5세 영원히 가더라도 그들은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성장해야 지켜야 될 원감수를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그런 교육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고 또 여기에 가치관이 세워지는데 그 질서입니다. 정적 질서가 세워지고 행적이 세워지고 이게 무너지니까 가치관이 무너진 것이죠. 오늘 세상 혼돈한 것도 바로 이 두 가치관이 무너지기 때문에 혼돈이 된 것이에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어떻게 보실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우리 저로서는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님 목적이라 하나님을 바로 얻어야 됩니다. 이 땅에 아버님 오셔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원리를 찾아서 원리를 실천해가지고 당당복귀성리로 완성환기를 완료치는과 동시에 그 원리 본체를 기준해서 교본을 세워야 됩니다. 교본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만민이 그 말씀을 복할 수 있도록 또 그런과 동시에 하나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무형의 아버지인데 실제 참 부모님으로서 현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완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인간 책임도 5% 완성하면 하나님 95% 완성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100% 완성된다고 첫 번째가 있습니다. 아담의 5% 책임도 완성하면 하나님 95% 책임도 완성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100% 완성된다. 두 번째는 아담의 책임도 5% 완성하면 하나님의 95% 책임도 완성해서 하나님도 완성된다. 아시겠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아담과 책임을 5% 완성해서 참부모가 실체가 되면 무용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체 참부모님 되게 하신다. 누가? 참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실체 하나님으로 현장하신다. 이게 놀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님은 끝날에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이 내가 나를 봐서 하나님 보았다는 식으로 아버님 내가 참부모, 내가 실체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이미 다 아버님께서는 말씀 속에 가르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 하나님 영원히 볼 수 없는데 아담에 완성하면 아담이 영인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영인체의 생심인데 그 생심이 하나님 간의 임재지. 육신 벗고 가면 영계 영인체를 보입니다. 영계가. 지상의 육신 속에 영인체 볼 수 없지만 그럼 영인체를 보이지만 영계 하나님 임재한 생심은 볼 수 없어요. 몸을 보이는 마음을 볼 수 없듯이 그 생심이 하나님의 몸이란다면 생심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분야가 뭐냐면 이게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본심. 그 본심은 하나님의 일체가 되어 있어요. 그 생심이 바라면 이게 양심 같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생심이 양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지켜 살다가 연계가 되면 그 양심은 하나님의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시장 양심을 끌어 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본성의 마음에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심, 양심은 우리 원리 볼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리가 되죠, 진리. 진리가 중보되어야 하나님 하나 되어가지고, 비로소 인간이 양심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진리. 그래서 본심은 하나님과 직접 통하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심은 하나님 마음이고, 양심은 하나님 몸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배워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책가방 가야 되는 거야.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런 교육을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실체를 쓰고 현현하시는데 그 실체에 쓰고 현현하신 분이 누구냐? 참 아버님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아담이 타락가 있으면 아담이 실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영계, 육계, 모든 일을 하나님 보고 싶다면 하나님 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에너지 명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담 영계가 담당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뜻을 다 완성했으면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할 때 예수님 영체가 담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고를 못했지만 아들로서 갔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갔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2000년간 예수 영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본 자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완성시된 참 부모님 앞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보고 싶다면 누가 나타난다고요? 참 아버지 영계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나고 그런 때가 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부모님을 어떻게 알고 살 것이냐, 이런 얘기를 아버님은 이미 가르쳐줬어요, 저희들. 아버님이 그런 분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믿었겠어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어느 선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예수님 때 우리가 교육할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보았으면 누구 봤다고요? 하나님 보았다고 그랬는데 우리 그걸 비난했지 않냐? 예수님 무슨 하나님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치를 가졌죠. 그러면 참부모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실체가 현현했다. 그럼 나 무슨 말이에요? 아버님은 참부모라고 하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체 참부모인데 아버님은 그러면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신 거예요. 당신 속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어디 있으면 그러면 내 속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왜 찾느냐? 나 여기 있다고 그러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버님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자신 속에 하나님이 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길인 것입니다. 뭐 세상에 다른 게 필요 없는 거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갈 때 가지고 가는 그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실적 하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것이 우리가 중요할 일세 들어서 부모님 제일 먼저 만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고 이 세들에게 그런 길을 열어줬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책임이 너무 크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아버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대신해서 탕감을 치러 가신 것입니다. 인류를 대신해서. 자, 그와 마찬가지로는 우리 종족과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라도 그 길을 개척해 가야 돼요. 우리 성전의 식구들이 여기 왜 우리가 모입니까? 우리끼리, 우리끼리 무슨 무리지려고요? 아니에요. 그 아시아 아닙니까? 우리 마음은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마음은 원수가 없잖아요. 그건 담백이 없는 것이에요. 담백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담백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담백을 만든 사람의 문제인 것이 아시겠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말씀하는 담백이 없어요. 사랑 안에 담백이 없습니다. 심지어 안에 담백이 없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렇게 위에 살아라고 했잖아요. 그 아까 열사설을 포함하고 싶다는 얘기가 뭐예요? 위에 산다고 하는 것이 뭘겠다고요?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위한 것이 자기가 완성된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꼬마가. 저는 그런 교육을 하면서도 이 꼬마가 그림을 믿고 얼마나 뭘 느꼈길래 자기 소감을 그걸 썼을까? 다른 그 일세도 100여 명이 한마디 글을 쓴 적이 없는데 이 꼬마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대학교 나온 교수도 있고 대학교 교수도 있어요. 온 사람 가운데 그런 지성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열사설 꼬마가 그걸 썼더라 이 말이에요. 예? 똑같이 들었는데 자기는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곧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가 완성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잘 들은 것보다 너무 꼬마가. 그 똑같은 말씀을 같은 장소에 있는데 왜 그 은혜가 들었을까요? 왜 그 은혜가 들었대도 이걸 왜 또 이걸 자기 그 소감을 썼을까요? 그 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당연히 1세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안 아팠어요.
말씀을 강사로서 교육자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갔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 부모로서 1세대와 2세대한테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해서 이혼 둘이 원리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아시겠어요? 우리 의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게 혼란이 왔어요.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 본자도 모르고 하나님을 가르쳐 줘요. 제일 잘하신 건 하나님, 당신이 제일 잘하라,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면 당신이 제일 잘하라. 그런데 무효이니까, 우리 뭐, 말씀 못 듣잖아요.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참 부모님이 실체 하나님의 실체 자리에 와 계실 때 비로소 하나님 바로 밝힌 것이에요. 아버지 오시자마자 바로 밝힌 게 아닙니다.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성화 직전까지 탕감복귀 성리를 완성완결을 완료 짓고 본연의 타락지 않은 세계로 돌아갈 때 그 자리까지 다 길을 열어주시고 아담과 타락해서 잃어버린 말씀의 근본을 우리에게 찾아서 영원토록 교제 교훈을 삼으로써 말씀을 실체화할 때 우리에게 주시고 세 번째 그 말씀의 주인 대신 사랑과 혈통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가르칠 것인가. 두 번째 참부모를 어떻게 바로 알게 할 것인가. 세 번째 영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영계를. 왜 하나님 말해야 되느냐. 왜 참부모로 알아야 되느냐. 영계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지상사람에서 영원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이제 창조 목적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 가치관이 실현되고 거기에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런 모든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요.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어제 우리 저 드림 포럼에서 그 이목인대로 이해란 그 박사가 어제 초청해 강의했는데 지금 현재에 대한 이런 모든 걸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이 문정부에 대한 다시 말하면 현시대에 대해 잘못된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여기에 대안은 뭐냐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애국정신 독립정신 이것이 대안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승만 대통령 정신도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분이 옥중에서 5년 있었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독립주의의 그 책도 썼지만 기독교 근본을 썼어요, 우리 양반이. 자기가 앞으로 말을 세운다면 나는 이 기독교, 성서에서 있는 하나님의 그 이상을 가지고 내가 이런 나라를 세워보겠다. 하는 기독교 근본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왜, 구약 시대 보게 되면은 누가 있어요? 신문문을 썼잖아, 신문문. 어었으니.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양반이 그럴 때문에 철저한 반공주의였다는 거지. 그 당시 누구도 공산주의를 신한 사람, 그 미국도 공산주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한 얘기를 반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만이 실직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중심된다면 그분 사상의 뿌리가 뭐냐?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또 우리는 유신도 유물단이 유일론이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공산주의라는 무슨주의라 하나님주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좌우유단이 두유사상이라는 거잖아요. 사상은 두유사상이에요. 두유사상, 하나님 사상이라고 말입니다. 머리사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의는 무슨 주의예요? 민주공산 형제주의 때문에 아버지주의가 부모주의가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주의예요. 이론도 유신과 유물은 유물론 물본주의예요. 그 다음에 유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중심한 인본주의가 유신론입니다. 그런데 유신론 가지고는 유물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유일론이라는 말씀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장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그 교육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이번에 교육하면서 참 부끄럽게 우리 일본의 가정연합에서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교육 장소가 일본 국가에서 교육하는 그 국립 그런 교육 장소였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아니라 모든 단체가 다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처음부터 그 국립교육기관에서 참 종교단체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반발을 하고 전화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 반응이 쫓아왔어요. 그 가정연합에서. 가정연합 와가지고
또 항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끝도 안 하는 거죠. 예? 자기들이 보니까 뭐 모여서 무슨 교육한 것 같은데 뭐 보니까 나이도 뭐 차이가 많고 어느 나이만 놓으니까 이것 같은데 한 번도 무슨 불평이라든가 무슨 말씀 것도 없고 그리고 안에서 교육하는데 내가 뭘 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럼 어쨌든 조용한 교육을 하고 있다. 그 사무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마다 이제 에어컨이 풀려가는 거예요. 사무실에. 그다 왔다 갔다. 이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분들이 이런 얘기 갔다. 또 그 에어컨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끝날 때까지. 자, 그 이거 볼 때 내가 참,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 공부까지 버렸대요. 서류까지. 이 단체는 가정연합을 반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래서 안 되는 단체입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아, 우리 얼굴에 준백기식이 된 거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문제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참부모를 어떻게 모실 수 영원한 기대가 세워질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복귀를 했을 때 믿음의 실체라는 것이 메시아 기대만이야. 메시아가 이제 참부모가 되셨으니 우리가 참부모를 영원히 모실 수 있는 하나님 모실 수 있는 그 기대가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못하고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수만 탄감을 지면서 희생길을 가야 될 겁니다. 그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30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필요는 보십시오. 30년도 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고생을 하고 따라왔던 이 사람들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과 잊어버렸다. 오늘 우리는 참부모를 만나가지고 참부모를 만나서 축복받은 우리 가정들인데 우리 2세, 3세, 4세들인데 앞으로 30년 지나면 생각하고 이제부터 이 전통을 세워놓자라고 정말 문제였는 거 알아야 됩니다. 모두 합중해서 정성을 다해야 돼요. 우리 합중에 기도하고 1세에서 같이 하나를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2세, 3세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제부터 우리 그 정성을 다해야 돼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하자면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교육하기 힘듭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그럴 때 어렸을 때, 교육을 제대로 지켜놓자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 다 커가지고 머릿속에 세상이들하고 학문이들 지식이 들어가라고 돌아오게 하려고요. 우리 인생 상태가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죠. 1세들이 어려워서 너희들은 1세들이 걸어왔던 일을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공부해주면 취직도 하고 그리고 돈도 벌고 그래야 산다.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희나가 나중에 된다. 지금 공부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 속화되어 버렸다. 요새는 아이 축복 가진 2세는 뭐요? 우리 축복 이제 다 끝났어.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돈 많은 남자애들 만나가지고 좋은 사람 데리고 와.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들 딸 손자들이 세상에 좀 그 가문이 좋고 생활 풍요로운 관계 있으면 그런 사람 다 데리고 와서 결혼 나중에 기혼 축복을 된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연계 값이 어떻게 되나? 아담은 모르고 타락했는데도 어때요? 버렸잖아요. 우리는 알고도 얼마나 중요한 철통까지 다 가르치고 그 길을 그 다 파괴해요? 생각을 했죠. 상상할 수 없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뭐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학벌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올바르게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 오늘 우리 1세들이 해야 될 삶은 깊이 우리 반사 같이 우리 그런 마음을 어떻게 공유하면서 갖고 싶냐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우리 2세, 3세들에게 교육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아버님, 하늘에 세우신 원리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을 타락한 후예들로서 가는 길이 저희들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타락자냐는 도전의 세계는 원리의 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영광이요 영원한 삶의 본체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될 것인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세계에 젖어 살다 보니 아버지의 원리에 우직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그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속화되어 살던 마음이 그를 굴복시켜 가려고 하니 힘들고 어렵다고 항상 느끼게 되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2세와 3세들이 가고 있고 4세가 가고 있을 때 참으로 그들 마음속에 어렵고 힘든 내용들이 많지만 그것 자체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우리 아들, 딸, 손자들이 있게 된다고 사실을 생각하니 참으로 아버지 앞에 1세들로서 먼저 아버지를 모시고 따라왔던 저희들로서의 죄송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아버님, 오늘 주신 말씀과 더불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이 땅에 오신 참 아버님이 어떤 인간의 한 삶을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무형의 아버지 하나님을 실제 참부모로 현시키신 실제 참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셨으므로 저희들이 만천 앞에 증명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부모보다 낫기를 바라지 부모보다 못하면 자식이 없다고 부모가 없다고 말씀하듯이 하나님도 아들이 당신보다 낫기를 바라지 당신보다 못한 자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버님, 이 땅에 오셔 승리하신 참 부모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그 아드님을 내세워 자랑하신 분이 남으셨겠습니까? 하나님도 참부모를 만나기가 태평양 바다에 한 마리밖에 없는 고기를 낚싯대로 낚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상기해 볼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실체로 보는 참 아버님이 그 역사적인 모든 탕감의 길을 넘고 승리하셔서 비로소 참 부모의 이름을 신원시키시고 하나님을 해방시켜 이 땅에 하나님의 석방까지 완성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모시고 영원토록 지상천상에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어 살 수 있는 선의 이상세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아버지, 악의 세계가 지상에서 시작되어가지고 영계까지 탑승하고 이 모든 영계와 육계가 악의 세력으로서 꽉 차있는 이 잘못된 세계를 아버지 홀로 수습해 나오시는 섭리의 내용을 오늘 저희들이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사오니 영계가신 아버님, 영계에서 사대선 중심해 가지고 축복하신들과 또 그리고 왔다간 모든 우리 선배들의 초당들의 탄상복귀의 승리의 해방권과 축복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수천억의 우리 선조들에 대한 선의 영광 가운데 참부모의 사랑권에 있는 그들을 중심해 가지고 영계를 수습해 가지고 지상의 한날을 해방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시는 나의 아버지, 그 한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전체를 이 땅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 그 뜻을 받들어 일할 수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되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1세들이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책임이 너무 막중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2세들도 40대가 지나고 50대가 되어져서 60대에 가까운 2세들이 되어지고 그들이 벌써 3세가 되고 그 자식들이 4세를 이 땅에 낳게 되었사오니 오늘 저희들이 땅에 살면서 축복가정 3대, 4대까지 이루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사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섭리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책임이 막중하고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 스스로 내적으로 다지고 결속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서로 연합하며 가야 될 자신들의 모습을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사랑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님, 이 땅에 오셔서 한 많은 역사의 사연만을 안고 가신 아버지, 영광 중에 영광을 오셔서 자유함과 해방권을 주장하고 오셨지만 한 번도 영광 자리에 계셔보지 못하고 고난과 역경으로 시작하셔서 고난과 역경의 심정의 고통기를 홀로 짊어지고 가시는 나의 아버지였음을 다시 한번 듣지는 않을 수 없습니다. 생전에 계실 때 아버님 이제는 쉬셨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시작할 때 고난의 길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 가는 길은 고난으로 마쳐야 된다고 하시는 아버지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깊이 울려주고 있사옵니다. 사랑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저희들이 모시고 일평생 살아가면서도 아버지의 심정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불쌍한 무리들이 오늘 여기 있는 저희들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오니 아버지 찾아오셔서 저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저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아버지가 눈물로 찾아왔던 그 눈물이 저희들 가정 형제들 마음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은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가장 중심된 축복 가정들 우리 가정 연합과 더불어 섭리의 중심된 참 가정 자녀들과 함께 가야 될 이 길이 아버지의 눈물을 대신해야 될 저희들이 눈물이 되며 말라가고 있고 아버지를 붙들고 차야 될 조국광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 무엇이 뜻이고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이 어둡고 무지한 현실을 저희들이 대할 때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을 바라보신 그 마음, 내가 지상에 때 너희들이 가르친 것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냐고 책찍하신 아버지 음성조차 듣지 못하는 불쌍한 무리들이 되어버린 것을 생각할 때 아버지 용서를 바랄 수밖에 없사옵니다. 사랑의 아버님, 저희들은 잘한 것 같지만 아버지 보시는 기준 앞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아버지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르친 기준 앞에 멀어진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내가 해야 될 그모의 길이 무엇인가 하면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부탁드리고 간구하고 원합니다. 어머니 북한 일본에 가서 2세대에 대한 그 어려운 고통을 대한 것을 직접 교육환자로서 보고 듣고 느꼈을 때 너무나 가슴 아프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 그런 내용들을 지켜오신 아버지 얼마나 마음 부시고 은하나 마음 놓고 그들을 기다리시는 소망이 당신의 심정 가운데 기쁨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고대하셨겠사옵니까. 사랑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희 가정과 더불어 저희 자녀와 더불어 저희 종족들과 더불어 가야 될 길이 저희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소망찬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4월 초하루 이한 아침이 되기를 아버지 앞에 간곡히 부탁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벌써 새해가 시작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9개월 넘게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어쩌다 보면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저희들의 가야 될 길은 점점점 이 땅의 육신의 한계성을 느끼면서 가야 될 길이 남아있는 것을 하오니 내가 살아있고 숨을 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쉴 수 있을 그때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할 때 저희들이 해야 될 길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을 저희들이 대할 때 그때는 깊이 느끼지 못했었는데 저희들이 그와 같은 자리에 가고 보니 아버지 하신 말씀을 뼈아프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또 혼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당신의 세우신 축복과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사옵니다. 우리가 서로 위하고 서로 손을 손잡고 아버지가 소원했던 하나님의 조국,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몸부림쳐야 되겠습니다. 내 계획을 지키는 울타리가 가정이요, 가정과 종족을 지키는 울타리가 나라 하셨사오니 나라 얻은 설렘이 얼마나 비참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사오니, 사랑의 아버지, 아들 딸들이 아버지를 붙들고 일생을 살다가 원수등에 붙잡혀서 죽은 길을 가면서도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외쳐도 아버지 그를 그 말을 들을 수 없었고 그의 손길을 붙잡을 수 없었던 불쌍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제 이 땅의 막바지에 마지막 원수가 밀고 들어올 때 그들을 외면하고 가꾸셔야 그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사오니, 사랑의 아버지, 그런 막바지에 하나님의 일성과 사탄의 일성이 된 이 대한민국, 아버지의 종교, 아버지의 나라라고 아버지의 고향에 가셨사오니 이 백성을 지키시고 이 민족을 일깨워 주시기를 사랑의 아버지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어느 와나 이와 같은 어려움을 붙들고 아버지와 같이 눈물로 기도한 자가 많지 않은 것을 하오니 오늘 저희들 마음을 붙들고 아버지의 심정 앞에 중심적 이 땅에 축이 되어 아버지와 하늘에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오니, 사랑의 아버지, 비록 소소하지만 모여진 저희들의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저희도 함께 소원하신 아버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와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것을 오늘 소자를 통해서 부족을 아마 저희들에게 마음속에 느끼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가야 될 길 앞에 재촉하며 어둠에게 부딪히지 않고 길을 밝히던 진리의 등불을 들고 나설 수 있는 저희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의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과는 유종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포구하여 싸움 나이다. 아멘.